여름철 대표 간식 하면 단연 팥빙수가 꼽힐 텐데요. 동네 조그만 팥빙수 가게로 시작해 팥 전문 회사로 발돋움한 지역 소상공인이 있습니다. 동네 가게를 유니콘으로 렛츠고 라이콘, 오늘은 농업회사법인 백로 앙금을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보기만 해도 시원한 순백색의 우유얼음, 그 위로 듬뿍 올려지는 팥앙금, 무더위를 잊게 만드는 여름 대표 간식 팥빙수입니다. 평일 낮에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산의 팥빙수 전문점. 보통 80%는 이제 단골 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, 주말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죠. 그 정도로. 네,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. 부드럽게 씹히는 팥알과 윤기가 흐르는 앙금. 화학 첨가물이 없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비결로 꼽힙니다. 팥이 너무 달지도 않고 잘 끓이시는 것 같고요.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커다란 솥에 팥을 싣고 한참을 불립니다. 장시간 푹 삶으면 맛있는 팥앙금이 완성됩니다. 저당도라 유통기한이 짧은 만큼 주문량에 맞춰 생산합니다. 계절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개발한 팥 스프레드와 단팥죽도 인기입니다. 습도, 시간, 온도의 작은 차이에도 맛과 향이 달라지는 팥. 팥 전문 생산기업 백로앙금 박종환 대표의 10년 노하우가 담겼습니다. 당이 높으면은 그 단맛이 먼저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맛이랑 그 곡물의 어떤 그 향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같이 느낄 수 있게. 박 대표의 출발은 10여 년 전 수백만 원으로 차린 주택가의 5평 남짓 가게였습니다. 입소문으로 인기를 끌면서 팥 제조장을 만들고 가맹점도 늘리고 있습니다.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팥 전문 농업회사 법인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꿈꾸는 박 대표. 앞으로는 지역 농민들과 힘을 모아 국산 팥 재배에도 직접 도전할 계획입니다. 원재료에 대한 이해랑 그다음에 가공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이거를 먹었을 때 이런 경험까지 같이 좀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게를 만드는 게 지금 거죠. 생산, 가공, 판매를 아우르는 지역 대표 디저트 브랜드 탄생의 꿈이 넘그러가고 있습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